아무리 숨막히던 긴 겨울이라도 겨울은 끝내 하나의 봄이고야 만다. 그동안 언 산 언 것들 그대들도 끝내 놓고야 만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도 진즉에 다 물러가고 이제 꽃망울이 팝콘처럼 터지는 완연한 봄입니다. 무엇이든 땅에 심어보고 싶은 화사한 봄날에 대지 위에 자비의 씨앗 한 움큼 심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은 미카 아게마츠의 하프 연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덕 위의 집. 언덕 위의 집, 이 노래 학창 시절에 흥얼흥얼 자주 부르던 노래라서 그 리듬이 귀에 아주 익숙하죠. 라라리 라라라라란. 지금 들으신 악기가 인디언 하프입니다. 인디언 하프는 참 귀엽고요, 사랑스러운 그런 악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서양 하프는 되게 크잖아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할 적에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그 운반할 때도 보면 그냥 뭐 트럭으로 운반을 해요. 그래서 저쪽 한쪽 구석에 큰 악기들은 자리하기도 하는데 지금 들으신 인디언 하프는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생긴 그런 악기인데 봄하고도 잘 어울리는 악기이죠. 그나저나 여러분은 혹시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해 올 때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이 다 괜찮으셨는지요? 아마 올해 그 독감 걸렸던 분들은 아주 혹독하게 독감을 치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 독감을 옮기는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주던가 어디에서 이제 연구팀들이 이제 인체에는 해가 없는, 사람에게 해가 없지만 그 바이러스를 이제 그 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에다 한 80명 정도의 직원이 다니는 그런 이제 회사에 그 바이러스 균을 묻혀놨대요. 손잡이에다가. 들어가는 현관문 손잡이에 두 곳에다 묻혀놨는데, 그 80명 직원들이 드나드는 그 회사 안에 4시간 만에 거의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뭐 컴퓨터 자판기,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컵이나 뭐 거의 모든 곳에 화장실부터 다 그 바이러스가 바로 다 그냥 전염이 돼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인가 직원들이 4시간 만에 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손에서 손으로 이동해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보통에 감기 걸리면 우리가 애취하고 막 재채기 하잖아요. 근데 이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가는 침이 더 많이 옮길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채기보다 이 손으로 악수할 때, 또 손으로 물건을 만졌고 그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댈 때 그렇게 전파하는 전파력이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그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에볼라 지역을 다녀오셨을 적에 거기를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에볼라라고 하는 그 병균도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주 정도라니까 한 21일 정도는 이게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인사법을 이렇게 엘보,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라 그러고, 서로 악수하거나 손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악수를 하거나 뭐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먹치기, 예, 반가운 사람 만나면 주먹을 탁 치면서 인사를 하는 인사법을 또 개발했다 그러는데, 우리 그 손으로 악수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탁 칠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먹치기.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땐 악수가 제일 빨리 또 많이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손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야지만이 그게 내 건강도 지키는 길이고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일이다. 이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그까짓껏 손 뭐 깨끗하게 안 씻는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디까지 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됐던 어떤 그 바이러스성을 가진 전염성 세균이라는 건 할 수 있는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대한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지구촌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내가 남에게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젠 자기의 체력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뭐 감염시키는 데는 뭐 퍼뜨리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손 한번 씻는 것이 세상에 공양을 올리는 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건강하라, 행복하시라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건강이 되고 가족의 건강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아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천안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듣죠. 남촌입니다.
남촌 참 언제 들어도 이 노래는 가슴에 가득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가곡이에요. 우리 가곡의 그 가사들 식기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듣다 보면 참 한 줄 한 줄 한마디 한마디가 알알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촌. 2015년 불교TV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가 4대 도시를 지금 투어하며 공개방송을 열고 있죠. 지난 2월에 우리 녹화해서 3월 달에 보여드렸던 광주에서 했던 방송, 그 공개방송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면도 아름답고 또 그 예술회관이 참 예뻤습니다. 공간이 아담하고 작은데 아, 공간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TV를 통해서 그 화면으로 보니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날 광주에서 만났던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분들 또 불교 TV의 시청자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 참 행복한 시간 보냈죠. 그래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 방송을 못 봤던 분들이 아, 그거 놓쳤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개방송 했던 거는 한 번 더 방송을 또 보여드리고 그런데 놓치지 않고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4월 달 다음 달에는 이제 4월 3일에 제가 대구로 내려가죠. 학생문화센터에서 저녁 7시에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방송이 열립니다. 시간이 저녁 7시지만 그날 많은 분들 오셔서 늦지 않게 끝날 거니까 도반들과 더불어 또 가족 단위로 학생회관으로 발걸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교TV의 개국 20주년을 축하해주는 마음. 누군가와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발걸음을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그날 1일 하루 공덕은 충분히 공덕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불교TV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개국 20주년 축하한다면서 박수 쳐주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대구 문화 학생 문화센터로 모여들어 주신다면 불교TV가 또 앞으로 얼마나 희망차게 밝게 건강하게 또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ARS를 통해서 후원을 해 주시는 것도 물론 대단한 후원이고요. 그 못지않게 이런 공개방송할 때 자리 함께 하셔서 박수 쳐주고 참 잘했다 그리고 잘해왔다 앞으로도 잘하기를 바래라는 그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3일 저녁 7시 대구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전에는 4월 23일에 제가 내려갑니다. 4월 23일이에요. 오후 2시이고요. 시간대가 다르죠. 대구는 7시고 그리고 여기 대전은 오후 2시입니다. 충남대학교 안에 있는 정심아 국제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심아 이 국제문화회관도 아주 홀이 이쁩니다. 그곳에서 대전 그리고 이 충청 남북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많이 발걸음 하셨으면 좋겠네요. 반갑게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관람은 무료 입장이에요. 뭐 티켓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오시면 좌석 자리를 배정해 드리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찰에서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사찰 단체 관람을 원하실 때만 우리 담당 PD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270-3431, 이쪽으로 연락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광주와 부산에서도 이렇게 사찰과 포교당에서 직접 주지스님들이 신도님들을 인솔해서 30명,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오신 절도 있었습니다. 역시 대구와 대전도 그런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BTN 라디오 울림이 방송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BTN 라디오 방송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라디오는 울림인데요. 법문과 연불, 독경 총 4개 분야에 4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4시간 청취가 가능한 오디오 콘텐츠를 여러분 앞에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BTN 앱을 다운받으시면
24시간 동안 BTN 라디오 울림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도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TV도 매번 시간 맞춰서 보실 수 없고 하신 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는 문의를 유나방송이나 또 개인적으로 편지나 정각사 제가 있는 사찰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할 때 언제든 가볍게 발걸음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달에는 4월 12일이 두 번째 주 일요일이에요. 그날 10시 반까지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법문도 듣고 점심 공양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한때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정각사 전화번호는 02-742-1231, 742국에 1231이고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타시면 한성대 입구역에 내리거든요. 그곳에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랑 속에서 책 한 권은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달에 사회봉사하는 그 사회봉사 나눔문화센터에 있는 분으로부터 제가 책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책을 봤는데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옛 생각도 나고 그냥 이걸 보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 오늘 바랑 속에서는 동시로 되어 있는 우리의 그 동화를 한 편 들려드리고 그림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순간 바로 아, 저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넉점반 윤석중 선생님의 시. 이 윤석중 선생님은 여러분이 윤석중 이러면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그 동시를 떠올리면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왜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이것도 이분의 동시입니다. 그리고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도 윤석중 선생님의 시고요. 고향 땅이 어디서 여기서 얼마나 되나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것도 이 윤석중 선생님의 것이고 낮에 나온 반달 그 노래도 윤석중 선생님이 시니까 이제 아 하고 아시겠죠. 1911년생이신데 13살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무려 우리에게 천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겨놓으신 선생님의 넉점반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예, 농촌 풍경을 그리고 있고 가난하지만 풍성했던 시절 그리고 소박한 아이들의 그 놀이를 통해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짤막한 글이지만 그 속에 친근감과 정이 묻어 있고 아름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한 소녀가 아이가 막 여기저기 엄마 심부름 갔다가 막 놀러 다니는 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산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아이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그 놀이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놀이문화라는 게 컴퓨터 게임이 제일 많고 어른들도 TV를 보거나 그냥 뭐 산책하는 정도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놀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이 자체가 곧 우리들에게 창조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게 놀이문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놀이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은 말이에요.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에 나오는 넉점반이라고 하는 이 책에 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말하죠. 넉점반, 4시 반 요즘으로 말하면 4시 반이라는 건데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를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그 시절에 내가 놀았었던 놀이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겨울에는 박달나무로 만든 팽이로 갖고 팽이치기를 하고 또 그 어릴 때 그 콩설이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콩을 구워 먹잖아요. 그럼 뭐 입이 쪽제비 입처럼 그냥 새카맣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놀던 그 놀이 문화가 인간관계를 배우게 해주고 사회성을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질서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게
또 놀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뭘 하면서 노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아기가 가게집에 갔어요.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 점 반이다. 넉 점 반. 잊어버리지 않고 넉 점 반을 외치오가요.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 점 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 점 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 점 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 물고 니나니. 해가 꼴딱 저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 점 반이래. 우리 아기야.
윤석중 선생님의 시, 낮에 나온 반달, 제가 직접 부른 동요입니다. 이 노래 부를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왜 그 낮에 나온 반달이 면빛같이 생겼다는 그 표현이 절묘하지 않나요? 빛처럼 생겼는데 머리 빗는 빛. 우리 누나 일하면서 막 머리 헝클어져 있을 때 그때 그 반달 그걸로 이렇게 빗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도 뛰어나고요.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이 넉점반이라는 것도 이제 애한테 저 옆에 길 건너가서 할아버지한테 몇이 지금 됐나 물어봐 알아보고 와 그랬더니 응 엄마 이러고 이제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몇 시예요? 몇 점이에요? 물었죠. 엄마가 몇 시예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라디오도 고치고 시계도 고치고 이제 이런 가게 구복상이라고 여기 나오죠. 시계를 올려다 보면서 응 넉 점 반이다. 외우긴 외웠어요. 엄마 심부름은 해야 되니까 넉 점 반, 넉 점 반 이제 외우면서 가다 보니 닭이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거 한참 써서 구경하고 완전 몰입 상태죠. 또 넉 점 반, 넉 점 반 뒷짐지고 막 가다 보니까 개미가 막 개미떼가 먹을 걸 가지고 가니까 그 개미떼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쳐다보느라고 시간이 하세월 가는 거예요. 한참 구경하다가 또 넉 점 반, 넉 점 반 이건 안 잊어버렸어요. 가는데 이제 막 그 잠자리떼가 날아가니까 막 잠자리떼를 따라가죠. 한참 놀다가 또 넉 점 반, 넉 점 반 하는데 잠자리가 앉아있는 그 꽃밭이 분꽃밭이라. 그 분꽃 따가지고 입에 물고 띄어보고 머리 꼽아보고 이러니까 그만 해가 꼴딱 넘어간 거죠. 집에 왔는데 이미 뭐 저녁 6시, 7시 되지 않았겠어요? 7점쯤 됐겠죠? 6점 반이나. 근데 이제 신발을 확 벗으면서 이제 시더덕 벗으면서 엄마 지금 시방 넉 점 반이래. 넉 점 반 지난 지가 언젠데. 근데 이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완결 짓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은 절대 까먹지 않았어요. 엄마 심부름은 기어이 기어코 해내고야 마는데 돌아다니면 이제 지는 좀 놀이가 있으니까 막 놀러 다닌 거예요.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 속에서 함께 놀고 그러면서도 엄마의 심부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작은 아기의 모습, 순박함과 순수한. 그때 이제 엄마가 뭐 왜 이제 왔니? 뭐 너 뭐 뭐 말고 막 막대기를 때리고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씨 웃는 거죠, 엄마가. 배고픈데 밥 먹어라. 이미 저녁 먹을 때가 된. 그런 시절을 돌아보면 결국은 이 동시 속에는 한편의 동시 동화 속에는 자연 속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졌었던 누구도 거역하지 않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달려갔지만 심부름을 기어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기는 해내요. 근데 또 아이의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 관심사가 있고 그런 걸 다 풀어내서 어느 누구도 이걸 보면서 애가 심부름을 못했다는 둥 무슨 저런 애가 있냐는 둥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그것만으로도 풍성하고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동시 동화 읽어본 지가 언제쯤이신가 싶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윤현수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나무 아래 앉아서 세 번을 다 돌려봤습니다. 입가에 행복의 미소가 흐르는군요. 스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지난번에는 정각사 법회 참석했는데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고 긴 줄을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점심을 받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빨간 복주머니에 팥과 색실까지 그리고 새 달력까지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그날 있었던 일을 또 다 기억하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군요. 이정혜님은 정각사를 다녀온 후에 듣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을 보니까 주변의 풍경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배경에 나오는 성곽 주변 또 산책하는 스님 모습, 창문을 활짝 열고 바라보는 모습, 마루에 앉아서 사색에 잠겨 미소 짓는 공간,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각사의 정갈한 모습은 그대로 스님 모습이더군요. 진찬이님,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도 고향은 서울이지만 신랑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는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쪽 지역으로 시간 내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4월 27일이죠? 23일인가? 4월 23일이 제가 대전으로 가니까요. 그날 충남대학교 안에 있는 정심화 그 국제문화센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꼭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달팽이 편지가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편함에 하나 좀 꺼내볼까요? 광주에서 받은 편지, 다음에 제가 한번 열어보고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오견님께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스님을 알게 돼서 나무 아래 앉아서 앱도 깔고 매일 방송 다시 보게 하며 안정을 찾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48살 되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일남 오녀의 외동 며느리로 올해로 결혼 22년이 되네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착하고 순수함이 참 좋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던 따뜻한 눈빛도 좋았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질수록 아들을 저에게 뺏겼다 생각하는 시어머님, 시누이들의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고 드라마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효자인 남편,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게도 남편이 그리고 내 편이 필요했습니다. 7명의 시댁 식구를 상대하며 보내는 사이 남편과 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병이 찾아오고 둘째 아이가 방황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큰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엄마는 안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생각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엄마 인생을 생각하라던 아들의 마음이. 스님, 요즘은 스님 덕분에 저만의 안식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며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108배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무엇보다 남의 속도보다는 달팽이처럼 제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명상도 하고 있고요. 저 참 잘하고 있지요? 며칠 전 파주에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 면회를 갔다가 그 녀석한테 정각사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며 다음에 길 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아마도 제가 길을 헤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꼭 스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스님을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오견 드림. 이오견님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다 보니까 참 따뜻해지면서 제가 이렇게 곁에 앉아서 이오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편지 속에 이렇게 한 편의 영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다 그려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지만 남편 마음이 언제까지나 또 영원하지만도 않을 수 있고 시댁 식구와 어울려져서 같이 구성원이 되어 살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또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게도 되죠. 남편이 참 따뜻하고 눈길도 좋았는데 시댁 식구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그 중간에 서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겠죠, 아마. 마음고생하는 사이 두 아들은 자랐고 이미 다 큰 아들이 군대 가면서 엄마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면 좋겠어. 그렇지만 너무 아빠한테만 매달리거나 시댁 식구한테 매달리지 마.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잖아. 뭐 이런 말이 함축된 거죠.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들에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실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던 중에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만나신 거죠. 이 시간이 이오견님에게 절친한 친구가 되고 있다니까 저와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기쁘고 좋은 일이죠.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순간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행복한 순간순간이기를 바라고요. 큰아들 말처럼 자신의 시간을 찾아가고 자기의 삶이 평화로워질 때 내 주변에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도 그분들에게도 모두 인생의 선물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오견님께 오늘 멋진 음악 보내드릴게요. 파가니니의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입니다.